생각하며 안녕하세요. 걸으며 생각하며 여행 작가 문일식입니다. 이번 주는 다가올 연휴에 가보기 좋은 지역별 여행 코스를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충청남도 서산의 여행 코스를 테마별로 요약해드립니다. 충남 서산은 봄에 잘 어울리는 고장입니다. 서산 여행은 크게 세 곳으로 나뉩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의 서산 IC와 해미 IC의 권역, 태안으로 이어지는 천수만 권역, 그리고 서해 바다를 끼고 있는 팔봉면과 대산읍 일대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산 IC로 나오면 운산면 소재지를 지나 고풍저 수지를 끼고 가야산 방면으로 들어섭니다. 교과서에 항상 등장하는 서산 마의 삼존불, 국보제 84호인 서산 용현리 마의 열의 삼존상부터 천년 고찰의 터인 보원사지, 가야산의 울창한 숲과 용현 계곡이 어우러진 용현 자연휴양림을 만납니다. 문화유산 답사와 생태여행을 곁들일 수 있는 그런 여정입니다. 운산면으로 나와 다시 647번 지방도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같은 가야산 자락에 자리 잡은 개심사와 해미읍성까지 만납니다. 개심사로 가는 길은 신창저수지와 운산목장의 목가적인 풍경이 함께합니다. 개심사는 마음을 여는 절집이란 뜻과 함께 경내가 아름다워 힐링을 누리려는 여행자들이 많이 찾는 절집입니다. 숲을 지나 산 중턱까지 올라야 만나는 전형적인 산사이기도 합니다. 개심사의 뒤편으로 오르면 능선 넘어 보온사로 이르는 아라뱃길 1코스도 이어집니다. 유기방 가옥부터 해미읍성에 이르는 18km의 길이지만 개심사부터 서산 용현리 마엘의 삼존상까지 걸으며 답사를 즐기는 코스로도 잘 이용됩니다. 647번 지방도는 해미읍성까지 이어집니다. 해미읍성은 조선 초 외구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세운 평지성입니다. 조선 마렵에는 천주교 박해가 자행되던 곳이어서 성지 순례지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는 해미읍성 전통 공연도 함께 열립니다. 코끼리 바위가 있는 황금산, 물이 빠지면 차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섬 웅도도 추천해드립니다. 태안으로 가는 길에 만나는 바다 건너 들어가는 남자 간호람과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완성한 유방택을 기념해 만든 유방택 천문과학관도 함께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경상북도 여행 코스를 소개해드립니다. 걸으며 생각하며 지금까지 문일식 여행작가였습니다.